김원샷의 영어를 느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입니다. 해외에서 겪은 실제 경험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손님, 주인공입니다. 홍길동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2010년 제가 학생 때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어학연수를 떠났었습니다. 네. 이제 1년간 이제 어학연수를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현지 친구들을 좀 사귀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행아웃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행아웃을 가서 그쵸. 점심을 먹으러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와. 친구들이랑 다양한 뭐 얘기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더니 친구가 야, 너 진짜 오늘따라 잘 먹는다. 오늘 진짜 잘 먹네. 배고팠으니까. 배고팠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나 원래 잘 먹는다. 나 잘 먹어 원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잘 먹어. 나 입 커가지고 잘 먹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쵸. 제가 약간 그때는 영어가 좀 서툴었기 때문에 네. 직역을 해서 I'm a big mouth라고 했어요. 근데 좀 자신 있게 했어. I'm a big mouth. 와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친구들이 약간 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좀 표정도 약간 그거 틀렸는데 약간 표현. 네. 어색한데? 무슨 말이지? 약간 네. 요런 그 표정이었는데 네.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제가 외국인이니까 실수한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그 빅 마우스의 뜻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알려준 뜻이 뭐였나요? 빅 마우스가 네. 이제 뒤에서 사람 말을 좀 잘 전달하는 입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말을 옮기는 사람을 네. 빅 마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전문용어로 뒷담화 깐다고 하죠? 그죠. 네, 뒷담화. 뒷담화 까는 네. 좋아요. 사람들을 이제 빅 마우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네. 나는 입이 싸다. 아. 내 입은 새털처럼 가볍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홍보한 꼴이 되었으니. 그때 얼마나 그 딱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 정말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주구멍에도 숨고 싶은. 그렇죠. 네. 왜 하필 또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런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쵸, 제가 그쵸.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 이제 뭐 오케이 I see 이러고 이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라서 맞아요. 뇌리에 확 박힐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빅 마우스 이제 말을 잘 전달하는 사람. 이 표현은 제가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절대 있어요. 절대 평생 못 잊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내가 진짜 많이 먹고 잘 먹는 대식가다라는 걸 영어로 했을 때 아마 어떻게 지금? 지금 꼭 써야 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음식이랑 싸워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니까 푸드 파이터 아닌가요? 네, 푸드 파이터. 이렇게 해서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 사실 그것도 콩글리시였어요. 또 이런 실수를? 또 실수를 반복하셨는데 절대 실수를 안 하시게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게 경쟁적인, 뭐 경쟁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형용사로 한번 어떻게 할까요? 형용사. 형용사는 이제, 끝에가 은는으로 네. 끝나거든요. 니은 이렇게 끝나요. 니은. 네. 경쟁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하다가 compete.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compete는? 아니요. 쩍쩍이었어요. 얄미웠어요. 그게 아니라 competitive라고 하는데 T 발음을요, 리을 네. 발음을 사실 바꿔서 보면 competitive. 아, T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한번 연습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competitive. 그쵸. 근데 거기다 리을로 바꾸면 competitive. competitive. 네, 마치 피리를 부르시면 돼요. 피리리리리. 그렇죠.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competitive. 거기다가 먹는 사람, 먹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eat. 그쵸. 거기다 ER만 붙이면 사람이 되니까 eater. eater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연결해볼게요. 그러면 competitive eater.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신 게 영어 강세까지 살려주셔서 좋았고 한 가지만 네 박수 네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왜 우리 이렇게 프로라고 하잖아요 프로? 네 프로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쓰죠 프로페셔널하다 아 그렇죠 F 발음 살려서 발음 한번 해보시면 프로페셔널 그쵸 프로페셔널 다시 한번요 프로페셔널 거기다가 먹는 사람 ER 붙여서 붙이면
Professional eater.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Professional eater. 이렇게 되겠죠? 그 두 가지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아, 그 두 가지 표현 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원어민을 쓰면 네. 아, 얘 진짜 많이 먹는구나. 대식가구나.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의미가 먹는구나. 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럼요. 네. 영어 네. 잘하는 거 그 뒷단이고. 네네.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근데 원샷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보시다시피 제 몸이 굉장히 슬림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입이 짧아서 잘 못 먹어요. 사실은 네. 많이 이제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입이 짧다라는 영어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짧다 그래서 만약에 short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거 역시 이제 콩글리시가 되니까 이때는 더 좋은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picky. 라고 해서 요거는 얼굴에 이게 picky가 없는 거예요. 아, 농담이에요.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농담이고 picky라고 해서 요거는 예민하거나 좀 까다로운 사람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picky eater. 이렇게 써요. 요 표현을 써주면 이제 내가 조금 까다롭고 조금 난 덜 먹어 약간 이런 표현이 입이 너 짧다 그쵸. 아무거나 이렇게 주워 먹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표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비격식이기 때문에 예, 조금 너무 공식적인 포멀한 자리에서는 안 쓰시는 거를 그렇게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홍길동님 나오셔가지고 네. 설번쩍 공해번쩍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쵸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까 오해하셨던 난 대식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남을 헐뜯고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요걸 영어로 어떻게 썼죠? Big mouth 그쵸 big mouth TH 사운드까지 해가지고 발음 정확하게 해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대식가고 많이 먹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 두 가지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는 네. competitive eater 자 그쵸? 네 두 번째는 professional eater 그렇게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입이 짧아 짧아가지고 좀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들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썼죠? Picky eater 그쵸 picky eater 다시 한번요 Picky eater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내가 적재적소에 콩글리시보다는 원어민들이 진짜 쓰는 표현들을 한번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가 또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어 표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 김원샷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김원샷의 영어를 느껴봐 아 총총